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에 있다가 이번에 그 퇴직한 나경수입니다. 그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속문화와 그 자연의 상관성 이런 것이 이제 강의 주 테마로 잡혀 있어서 더더구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목차를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제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저 나름의 원리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판단이나 인식의 대상을 정할 때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백그라운드, 배경적인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싶어서 우리 민속 문화와 자연의 상관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배경지식을 통과 의례 원리, 수능 원리, 간접화 원리, 소통 원리 이렇게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구비문학, 세시풍속, 풍수지리, 관원상제, 민간신앙, 그다음 민간요법, 민속놀이 이 순서대로 자연과 민속문화의 상관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자연에서 문화로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이 개념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1차적인 선행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말하자면 노자가 얘기했던 무의자연론이랄지 또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네이처의 그런 성격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우선 사전적 의미의 자연, 사전적 의미의 문화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문화로라고 하는 명제는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그 소위 빅뱅이라고 부르는 우주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자연이 시작됐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천체 물리학자들은 대개 140억 년 또는 150억 년 전,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그때부터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오랫동안, 장구한 시간 동안, 이 자연 상태가 계속 되다가, 저 끝자락에, 이 인간이 탄생하면서, 소위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그러한 정신적 활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이 이렇게 탄생하면서, 그들이 삶의 방식으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역사에 비하면 문화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짧은 찰나의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상을 가졌냐면 시와 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직조되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주 대폭발과 더불어서 이제 탄생했던 것이 시와 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시공이라고 되게 얘기하죠. 시와 공이 탄생하고, 이 시와 공은 우주 대폭발과 더불어서 탄생을 했는데, 지금도 시간은 계속 연장되고 있고, 우주는 지금도 점점 더 확장되고 있잖아요. 커져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연장과 확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는 또 자연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소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와 공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배를 짤때 이렇게 직조되는 것처럼 이렇게 직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자연을 대신해서 부를 수 있는 다른 말들이 있겠잖아요. 예컨대 세계랄지, 또는 우주랄지, 또는 존재랄지. 근데 존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자로 그대로 보면 존는 시간을 뜻, 있을 존은 시간 개념이고, 재는 공간 개념이에요. 존재는 시간 플러스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때 세계는 우리가 이제 지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연까지를 포함한 우주적인 그런 세계죠. 세계 할때그 세는 시간이죠. 계는 공간이잖아요. 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우는 공간, 주는 시간. 이렇게 해서, 한자 모락으로서 재밌는 게, 이 존재라고 하는, 즉, 있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시간 플러스 공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죠. 말하자면 인간이 어찌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를 스스로 규정하는
내부적인 법칙을 자연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시와 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자연 속에는 시와 공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인간이 탄생하면서 다른 하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컬처라고 하는 말은 잘 알듯이 네이처와 컬처와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컬처라고 하는 말은 컬티베이트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론이죠. 컬티베이트, 경작하다는 것이에요. 지구 역사만 해도 45억 년 또는 50억 년을 잡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지구가 땅덩어리로 있다가 허허벌판으로 있다가 아무 이제 그 인간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천연주로 있다가 인간이 탄생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을 일구게 됩니다. 바로 이 컬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작을 하듯이 논밭만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이책 속에 논밭이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근데 바로 이 컬처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것은 물질적인 것도 있고 어떤 기술이나 지식적인 것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우리는 예술도 경작하고 또 종교도 경작하고 학문도 경작하고 도덕이나 윤리도 경작하고 모든 것을 경작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제 컬티베이트가 된다라고 하는, 만약 인간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잖아요. 인간이 탄생하면서 생기는데, 먼저 자연과 문화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 자연 속에서는 시와 공만 있었다라고 하는데, 문화 속에서는 여기 보듯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시와 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마치 공과 공간이 전혀 다르듯이. 왜냐하면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균질적으로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시계 그 눈금 있잖아요. 뭐 달력에도 이제 다그 눈금으로 치자면 달력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시계의 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금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칸을 세기 위해서 한 시간이냐, 2시간이냐, 10시간이냐, 또는 시간뿐만 아니고 하루냐, 이틀이냐, 이것도 각각 그 사이를 세는 건데, 그 간자가 알다시피 사이 간자잖아요. 사이 간자.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으면 1시간, 1과 3이면 2시간, 이런 식으로 칸수를 계산하는. 근데 이 시계는 인간이 있기 전에는 없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구하게 흐르는 대자연의 시간을 인간이 거기에 단위를 만들어가지고 연, 월, 일, 시 이런 식으로, 또는 분초 그 이하까지도 이렇게 이 사이클을 만들어서 인간은 거기에 마치 시계에 눈금을 그리는 것처럼 그 칸을 세는 이런 활동, 이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아무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계측 단위로서 눈금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 칸을 셀수 있다라고 하는.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시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이죠. 그냥 있음이죠. 그러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론이에요. 말하자면 인간이 인지 가능한 인식적 대상으로 그걸 삼았던. 근데 이 시계에만 이 눈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에도 눈금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역시 우주의 공간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고 있는데, 그건 인간이 측정 불가능한 단위인데, 이 공간을 측정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가지고 공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건 역시 사이간자죠. 그래서 이것이 10m냐 아니면 20m냐라고 하는 것은 그 칸을 세 가지고 거리를 상정하는. 그래서 비로소 인간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인식론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논리로 얘기해 보자면, 인과 인간은 또 다르겠죠. 그냥 인이라고 했을 때는 가정해 보면 그냥 자연적 존재로서 동물과 구별 없는 하나의 생명체 또는 생물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인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이가 생기는데, 내가 태어나면 부모님과 나 사이는 우리가 소위 일촌이라고 그러죠. 촌은 마디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 칸과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혈연적 의미의 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옆에는 이웃 사촌이 살아요. 예, 지연적인
또 친구도 생기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이 전화번호 이름만큼 이 칸이 많은 것이죠. 칸은 무한히 확장되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거리를 산정할 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한다고 했을 때 내가 슬퍼하는 흘리는 눈물의 양만큼 그 거리는 가깝다. 늘상 뉴스에 보는 사고, 사람 죽었다고 보면 눈물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만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삼간이라고 해가지고 시간, 인간, 공간이라고 하는 삼간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를 이루는 가장 기층적인 겁니다. 소위 문화는 이 인간 속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그냥 시간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인간이 인식하기 때문에 역사가 되겠죠. 역사라고 하는 또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의 인식 구조인 질이라고 하는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집 속에서의 사회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와 역사와 질이라고 하는 이것이 새롭게 이 우주관의 대자연과는 다른 형태의 인간만의 어떤 전유물로서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탄생한다. 우리는 이 사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사람들이 이제 그릇을 살 때, 이 그릇 뭐 형태도 보고 디자인도 보고 재질도 보고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가능하면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뭐 벽, 천정, 바닥 하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 그릇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빈 공간을 사용해요. 이렇게 이제 벽이 다 둘러져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텅빈 곳이잖아요. 예, 공, 사이를. 이 문화는 어디에 이제 형성되냐면 인간 사이에서 또 공간 사이에서 시간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되면서 가령 시간을 우리가 문제 삼을 때는 문화사가 되죠. 또 공간을 문제 삼을 때는 문화권이라고 하는 가령 서구 문화권, 동양 문화권. 문화권은 얼마든지 세분이 가능한 거죠. 심지어는 나무 집 제사에 가서 감나라 배나라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화권의 차이는 그 수많은 어떤 그 규모들로 이 분절이 가능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바로 문화가 있고 또 오늘 주제인 민속이 있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 사회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분할이 그 사이에 가능해집니다. 말하자면 이 우리가 문화층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사, 문화권, 문화층 이렇게 부르는 건데 문화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배층이냐, 피지배층이냐라고 하는 안경 가게 주인이 생각하는 인간을 나누는 분류는 안경 쓴 사람하고 안쓴 사람 딱두 종류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 층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이렇게 잘라질 수, 슬라이드 될수 있는 바로 그러한 층이 그 사이에 우리가 문화는 그래서 결국 대자연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대자연은 존재하죠. 재미있는 한자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사람 인변의 골짜기를 뜻하는 곡을 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여기 또 사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산과 산 사이에 문화를 형성. 거기에 들판이 있어요. 거기에 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을 짓고 군집 생활합니다. 그 군집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규칙도 있을 수가 있고, 물건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걸 몽땅 우리가 민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민속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그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습적으로 지속되는 이런 것들을 민속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 민속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 문화의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민속 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민속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전제적인 이 스키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령 내가 이제 의대나 법대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 전혀 알아듣질 못해요. 왜냐하면 스키마가 없어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속문화와 자연을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그걸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과 의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냥 통과한다는 겁니다. 통과. 근데 이 통과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잘못 이렇게 인식돼 가지고 관혼상제가 통과 의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말하자면 이 통과 의례는 이 시간이 있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겁니다. 공간이 있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인간 역시 통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A와 not A가 있는데, 방겐에프는 프리리미날, 포스트리미날 이렇게 이제 기술했는데, 소위 에드먼드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구조주의 인류학자죠. 이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A에서 not A로 이렇게 화살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통과예요, 통과.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두 지점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는 이 지점. 이것이 소위 전이 바뀌는 그 지대라는 것이에요. 가령 오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숭례문도 보고 광화문도 봤습니다만은, 숭례문 안팎이 전혀 다른 공간이었죠. 광화문도 안팎이 전혀 다른 공간이었어요. 그걸 오기 위해서는 숭례문을 이렇게 지나와야 됩니다. 통과해야 되죠. 통과. 이게 공간적 통과죠. 바로 이런 것처럼 이 A라고 하는 것을 프리리미나를, 그러니까 변하기 이전에 프리리미나를 미혼이다, 결혼하기 전이다 라고 하면 not A는 당연히 기혼이겠죠. 그러면 이 전이지대에 뭐가 필요해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례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거나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도 아무 존재가 없다가, 그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역시 삼신상을 차린다 할지, 기타 우리 민속에서의 그러한 일련의 어떤 의례적인 절차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이 돌잡이 같은 것도 하죠. 축제. 또는 옛날에 그 관례나 계례, 이제 성년식 일종이죠. 또는 예를 들면 결혼을 하는 거. 산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이 되는 뭐 이런 관계랄지. 물론 시간에 적용되는 이제 그 통과로 있죠. 설날은 그 전날과 오늘은 아무 자연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령 2020년에서 2021년이 됐을 때 설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절을 장치해 놓은 다음에 차례도 모시고 또 세배도 하고 성묘도 가고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의례. 시간은 자연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데, 시간이 인간이 거기다 매듭을 장치해서 그 매듭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의례를 장치해 놓은 이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 공간 역시 마찬가지죠. 가령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만이들이 산에 산삼을 캐러 갈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고사를, 산신령한테 고사를 모시고, 우리가 무덤을 쓸 때도 마찬가지고, 의례라고 하는 건꼭 행위적인 것 외에도 어떤 금기도, 소극적 의례고, 그런 종교적 상관물도, 상징물도 일종의 의례의 다른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마을에 들어설 때 장승이나 입석이랄지, 절에 들어갈 때 사천호상이랄지, 교회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장소, 질을 달리하는 A와 not A라고 하는 것은 질이 다른, 질이 다른 시간과 질이 다른 공간과 질이 다른 인간과 그것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의례를 장치해서 표식을 하고, 그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해석이죠. 그 문화적 해석인 의례를 통해서 통과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격증을 획득하는 겁니다. 자연과 인간의 문화의 상관성을 생각할 때는 통과 의례의 개념을 잘 모르면 여러 가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고, 특히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공간에 다 적용되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능의 원리라고 이제 적어봤는데, 이게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해서 똑같이 이해하고 똑같이 적응하고 똑같이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적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보면 이 어부라고 하는 말하고 피지배층 어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지배층이 즐기는 어부는 아비 부자를 쓴 아버지죠.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경우는 지아비 부자, 남편을 뜻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지아비 부자를 쓴 어부는 그냥 어부예요. 고기 잡아서 생계 유지하는. 근데 여기 아비 부자를 쓴 어부는 뱃놀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배를 타는데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생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뱃놀이라는 아비푸자라서 너부 시초는 잘 알고 있는 구런 중국 유명한 대신이죠.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구런이 어부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기 이제 우리 민속박물관이 있는 바로 옆에 이제 경복궁에 경혜루가 있고 그 앞에 경혜주가 있는데 그 경혜주에서 특히 이제 여자들로 하여금 이 배를 노를 저으면서 이 어부사를 이제 그때의 어부사는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이 부르는 그런 힘찬 역동적인 그런 어부사가 아니고 놀기 알맞는 우리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잘 알듯이 태종 이방원하고 이성계 태조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태종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잘 모시고 싶었을 때 이성계가 좋아했던 것이 어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외대에 모시고 그 앞에 경혜주에서 이 노를 저으면서 이 노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 앞에는 경외대에서 근사한 상이 이렇게 주안상이 마련됐겠죠. 어부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양반층의 지배층에서 즐기는 특히 평양감사로 이제 그 발령받으면 틀림없이 대동강에서 이 뱃놀이를 하는 그때 부르는 노래들이 어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어부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윤선도의 어부사 희사죠. 윤선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시간에 대한 어떤 적응은 자기들의 생활 시간. 양반들의 경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장 넘기는 저는 붓으로 글씨 쓰는 이것이 자기들이 생활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느려밖에 고기장 어부들이 노를 한번 줬고 한참 이렇게 하고 그물도 한참 걸리고 하면 다 굶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부르는 이 뱃노래는 훨씬 더 빨라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배층의 경우는 1년이라고 하는 1년을 사이클로 이렇게 노래할 때 그걸 1년을 소재로 할때 대개 춘하추동 네 개의 단계로 나눕니다. 그 우리가 사시가형이라고 얘기해요. 춘하추동이 사시잖아요. 사시가형. 근데 피지배층 농민들의 경우는 1년을 사이클로 이렇게 노래할 때 매달 12달 여러분 고등학교 때 동동이라는 노래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서사를 포함해가지고 12연이 1월부터 섣달까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그걸 월령체가요 이렇게 부릅니다. 농민들의 경우는 또 민중들의 경우는 1년을 사이클로 노래하면 거의가 이 월령체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반들의 경우는 1년의 사이클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옷네번 갈아입는 걸로. 옷은 안 갈아입을 수 없잖아요. 온대분. 근데 농민들의 경우는 직접 자기들이 자연의 변화에 적응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 농사, 텃밭이라도 해보신 분 알겠습니다만은 이 시간의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잖아요. 이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지만 그들의 생활력에 따라서 네 단위로 나누기도 하고 12단위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층, 아까 얘기했던 문화층에 따라서 이렇게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또 이제 공간에 대한 일종의 어떤 적응인데 정자라고 하는 양반들이 유유자적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일종의 별서공, 요즘에 세컨하우스라는 말 많이 쓰대요. 이런 공간을 이렇게 이제 따로 만드는 건데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살림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붕이 있고 기둥이 쭉 있고 거기에 마룻바닥이 깔려 있는 이것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정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양반들이 음풍농월하는 고려 조선 이 시대를 쭉 통해서 이제 기록들을 보면
특히 고려시대 이규보 같은 경우가 이 정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써놓은 글도 시도 많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이 정자를 경영했어요. 이 정자를 따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벼슬만 높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체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정자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거기 살림집이 아니기 때문에 밥을 해 먹을 수 없어요. 누군가 밥을 갖다 줘야 돼요. 누가? 종이. 그러니까 노비가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또 거기에 혼자만 있는 손님이 와요. 그럼 술판도 벌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옛날 부자들은 우리가 천석군, 만석군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 적어도 천석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지금 아무나 별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력이 뒷받침되는 사람만 정자를 경영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이제 지배층들은 정자를 지어놓고. 대자연의 풍광으로 통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 정자를 활용했던 겁니다. 근데 이와는 다르게 모정이라고 해요. 모정은 다른 말로 동각이나 또는 유선각이나 기타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우선 띠모자부터 띠모자 우리가 정자 그러면 교하심을 생각하는데 이 마을에 있는 모정은 띠로 볏짚이나 띠로 이렇게 지붕을 한 그것부터 소박하잖아요. 근데 이 모정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마을 소유예요. 공동 재산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종은 어디에 서 있냐면 마을과 논밭 중간 지점에 있어요. 중간.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집에서 일터로 일을 가다가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하다가 마을에 들어오면서 잠깐 머무는 일종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또 사람 만나는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은 농업 지식들이 이렇게 전수되는 하나의 민속 현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 저는 이제 민속을 지칭할 때 그런 식 해석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귀동냥이란 말 사용하잖아요. 또 어깨너머라고 하는 말 사용하잖아요. 어깨너머나 귀동냥이야말로 진정한 민속의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적인 것보다는 삶 속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또는 귀동냥으로 들은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또 전승되면서 민속은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모정에서 이렇게 행해지는. 그래서 이게 똑같은 별서 공간, 별서 장치로서의 정자와 모정이지만 지배층과 피지배층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한림별곡과 삼어곡이라고 하는 고려 시대의 노래들이죠, 둘 다. 우선 지배층 노래인 한림별곡 우선 한자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좀 그러네요. 이 피지배층들은 이게 접근할 수 없는 옛날 시대는 문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엄했어요. 그래서 문자 독점층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부와 귀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영화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 삼어곡은 이 노래로 돼 있어서 이게 한글로 돼 있다는 것이 아니고 고려 시대 노래예요. 고려 시대 때는 구비 전승되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드디어 문자로 정착한 것입니다. 이 삼어곡은 아마 민중들이 부르는 마을에서 부르는 노래가 이 궁중에 들어가서 불린 그런 노래일 거예요. 말하자면 이 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채시관들은 시골에 돌아다니면서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걸 수집해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면 그것이 의미가 있으면 궁중음악으로 채택되는 제도가 자 중국의 주나라 시대에 있었다가 없어지긴 했지만 제도로서는 없어졌지만 그 활동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궁중에서 하게 되는 이런 걸 어떤 분은 상승 문화재 이렇게 얘기도 하죠. 문화는 항상 높은 곳에서 고급 문화가 저급한 곳으로 흐르는데 이런 경우는 민중 노래가 궁중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삼어곡은 궁중에서 계속 불려왔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와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림별곡의 소재는 글, 8장으로 있는데 1장은 글에 대해서 그런 선비나 또는 양반이나 지배층들의 전유물이죠. 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권위가 있냐면 유럽 중세 시대에는 성경 글로 쓰여 있잖아요. 그걸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소지하거나 아니면 읽으면 종교 재판에 화형을 시켰어요. 그 정도 글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배타적이었어요. 글, 또 책, 붓, 술. 그냥 술이 아니고 명주예요, 명주.
그다음에 꽃, 아름다운 꽃, 악기, 또 누각, 아까 정자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근에, 고려시대의 근에는 최충원 같은 경우는 정원에 금실로 만든 근에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했다 이런 기록들을 보입니다. 근에는 굉장히 호사가들이 즐기는 그런 놀이 도구였나 봐요. 근데 이 삼오곡 같은 경우는 호미와 낫이라고 하는 소위 어떤 서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전혀 낯선 것은 나한테 어떤 감각을 또는 정서적인 어떤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나에게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시적 흥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나한테 익숙한 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한림 별곡은 그들이 노래하는 것 중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한 것이 채택되고, 삼오곡은 누가 불렀을까요? 민중 시골에서 누군가 불린 것이 아까 얘기했던 세시관에서 채택돼서 궁중에서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호미와 낫이라고 하는. 지금 이건 지배춤과 피지비춤 대신에 다른 말 넣어도 가능하겠죠. 여기에 여성을 넣고, 여기에 남성을 넣고, 그렇다면 여성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인간에 대해서 또 당연히 노인과 아이들은 차이가 있겠죠. 예? 또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차이가 있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예를 들면 동양 사람과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어떤 태도도 공간에 대한 태도 보이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동양 사람들이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애가 말을 안 들으면 가장 화났을 때 가장 화났을 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 나가! 그러려면 나와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혼내줄 때는 너집 나가지 마! 집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해서 균질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간접화원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 문화는 간접입니다. 자연은 그렇다면 직접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의식주라고 하는 문화가 가장 기본이죠. 의식주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왜 문화가 간접이냐라고 하면 우리는 내 몸뚱이라고 하는 건 자연 자체예요. 그리고 밖에 있는 이 공기, 내가 이 공간에 있든 어디 있든 이 공기라고 하는 건또 역시 자연이에요. 근데 나는 홀랑벗고 있지 않고 이 대자연인 공기하고 자연의 일부인 내 몸뚱이를 옷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 간접화를,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이에 뭔가를 개진시키는 거잖아요.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사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간접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를 개진시키는 것. 근데 이제 옷만 그런 것이 아니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은 생식이라고 하잖아요. 생식 말고 우리가 불로 구워서 또는 물로 끓여서 이렇게 먹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은 생식과는 다른 굽기 위해서는 후라이팬이라도 필요해요. 불과 음식 그 재료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이에 뭔가를 개진시키면서 또 거기에 물을 가하게 되면 끓이는 이런 구조로 간접화가 일어나는. 주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벽도, 천정도, 바닥도 만드는데 여기 나가면 그냥 외부 공기에 노출이 돼요. 지금이니까 괜찮지. 추운 겨울이라고. 아니, 뜨거운 여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림막이 없다면. 아까 노자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노자가 막이집 지을 때 재료를 생각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게빈텅빈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공간과 이 밖의 공간은 여기 천정이며 벽이며 바닥이며 이런 걸로 간접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화. 사람만 옷을 입죠. 사람만 조리를 했습니다. 사람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요. 그림은 사실은 이 레비스트로스가 이 조리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날것과 익힌 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연과 문화를 구별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건 음식뿐만 아니고 의식주가 공통적으로 그렇다. 그 다음에 이원분류, 소위 날것과 익힌 것이라는 이원분류가 아니고 사실 익히는 것도 서로 등급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 문화의 한국 민속의 어떤 우수성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가령 굽는 음식 조립밥이 일반적인 서양의 경우에 비해서 우리는 끓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굽는 것과 끓이는 것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굽는 것은 물이 가해지지 않은데 적어도 물이라고 하는 걸 가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인류가 이 그릇을 만든 것은 몇천 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굽는 문화에 비해서 끓이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식사 때 숟가락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는 널리 알려진 거죠. 그만큼 끓이는 그러한 식사, 조리법, 이게 우리나라에 익숙한데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간접화다. 동물 세계에서는 볼수 없는 인간물의 전유물. 그러다 보니까 인간 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화입니다. 결국 이제 생각해 보면 이 간접화는 단순하든 복잡하든 이 단계의 차이가 있지만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일반적이에요. 전에 이제 호미로 매던 것을 또는 괭이로, 사비로 이렇게 땅을 일구던 것을 지금 트랙터로 샥 가버린 트랙터 얼마나 길게 부품이 한 5만 개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복잡해요. 호미의 구조하고 트랙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복잡다단해지는 이것이 차이는 있을 뿐 사실은 간접화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하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화는 간접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문화는 자연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 간접화를 시도하는데 민속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간접화의 그런 양식들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냥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의례적 방식, 전번구 방식, 주수루 방식, 금기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 신과 인간의 소통 방식인데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네이처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 자연, 객관적 자연이죠. 다른 하나는 슈퍼네이처라고 하는 슈퍼네이처는 신을 예, 신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 종교학에서는 슈퍼스티션이라고 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미신은 학술적 개념이 아니고 이 제국주의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용어여서 미신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학술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슈퍼네이처라고 하는 해가 있어 해. 그냥 해인데 해인데 거기서 태양의 신이 있다고 하늘인데 거기에 천신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늘에 대해서 그 네이처인데 슈퍼네이처로서 천신이라고 하는 이게 한두 가지예요. 안 그러죠. 모든 게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이게 자연이라면 자연의 다른 이름은 신이에요. 신.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현상은 자연 현상인데,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구름이 만나면 거기서 비가 생성되는데,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자연 교과서에 나온 설명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비가 내리는 현상을 용이, 용. 그래서 용의 어떤 조화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웃음 풍조를 위해서는 용한테 이렇게 항상 빌어야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모시는 이렇게 비 내리는 현상조차도 바람조차도 어떤 자연 현상인데 그것을 신은 그런 걸로. 그래서 자연과의 소통을 실제는 신과의 소통으로 이렇게 치환시켜가지고 우리 민속 곳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례라고 하는 의례. 그래서 기도를 한다랄지 노래한다랄 춤이 음악 춤 재물 행위 이런 것들 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신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바치는 겁니다. 인간이 얻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신이 도와주세요. 결정해 주세요. 의례 행위를 하는 것이죠. 무당이라고 하는 또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무당과 왕이라고 하는 글자는 재밌는 게 중국에 이제 설문해자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한자의 생성 원리를 풀어놓은 겁니다. 무당할 때이 무자는 이것은 위에는 신이에요, 신. 밑에는 인간입니다. 인간과 신이 따로 다른 존재로 격리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소통을 해야 돼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방법으로 여기 사람 인자 두개 써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람 인자가 아니고 설문해자에 의하면 무당이 춤을 출때 펄럭이는 소매 끝입니다. 무당은 요즘 말하면 댄서예요, 댄서. 전 세계 무용사에서 딱 공통적인 것이 무용은 종교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제의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무당은 이 춤을 통해서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전달, 소통시키는 이론. 왕은 뭐냐면, 왕은 역시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이 소통시키는데, 이 옆으로 선이랑,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칼이에요, 칼. 그래서 임금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영국 황실이나 일본 황실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칼이라고 하는 게 황실을 상징하는 권위물이에요. 네, 생사 여탈권을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 또는 신과 인간을 소통하는 것이 이 둘이 무당이면서 왕이었다면 그런 글자는 없지만 겹친다면 그건 재정일치 되겠잖아요. 이 둘은 재와 정이 분리된 상태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의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연과 인간이 그 자연은 초자연화시켜서 이렇게 소통했던 거죠. 그 다음에 점복이라고 하는 선거철이나 또는 입칠 되면 어떤 사람도 점쟁이한테 간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전문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문적인 점도 많아요. 봄에 이렇게 마을 앞에 당산나무가 있다면 그 당산나무가 이렇게 새싹이 날때 윗부분이 빨리 나냐 아랫부분이 빨리 나냐 아니면 전체가 다 나냐에 따라서 금년 풍년될 거다 또는 위쪽이 잘 되겠다 아래쪽이 잘 되겠다 그런 류의 것들은 비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그것도 일종의 신의 어떤 메시지를 인간이 수령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죠. 주술은 골든 바울을 썼던 황금을 가지고 썼던 이 프레이저 영국의 유명한 19세기 인류학자죠. 체계적으로 기술화했는 인과론이라고 하는 인과 인간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에 적중할 수 있는 원인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인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 이것이 이제 주술이라고 그러니까 주술은 인과론이 딱히 맞아떨어지는 백주술과 흑주술이 있어요. 이 백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주술입니다. 흑주술은 나쁜 주술이에요. 특히 이제 궁중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고 우리가 이제 여기 크게 경복궁 안에 있는데 이 경복궁 잔혹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후궁이 왕비가 되고 싶어 하면 방법이 뭐겠어요? 왕비가 죽어버려야죠. 왕비가 죽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특히 주술적 방법들 흑주술의 나쁜 짓이죠. 그 왕비 형상을 그려 화를 쏜다라 이렇게 무당시켜 가지고 뭐 왕비가 입었던 옷을 이렇게 갖다가 뭐그 땅에 갈갈이 찢어서 묻어버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겠죠. 이런 나쁜. 그러나 백주술도 굉장히 많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가령 예컨대 기우제를 모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용왕한테 이 빌기 위해서 통대지를 바친다랄지 용왕을 상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왕을 잘 대접하면 용왕이 비를 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백주술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유감주술, 접촉주술인데 유감이라고 하는 것 비슷한 것은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염주술 또는 접촉주술은 가령 우리 본인의 머리카락이나 또는 손톱이나 이런 걸 잘못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봤어요. 쥐가 될 수도 있고, 뭐 도둑이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부착돼 있던 또는 내 신체 일부 이런 것들이 위해하게 사용될 수 있는 또 좋게 사용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이 결국은 유감주술, 접촉주술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자연과 소통한 방식이었고 특히 금기, 타부라고 하는 무엇무엇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거 하면 안 좋더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 사회적 지식으로 일종의 노하우죠. 생활은 노하우. 몇 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원리들은 사실은 우리가 민속과 자연의 어떤 상관성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스키마 말하자면 사전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어서 설명드렸고 이걸 근거로 해서 각 민속 문화에 나타나고 있는 강론, 지금까지 총론이었다면 이제 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연과 이 민속 문화가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루는 건데, 민속 문화는 이제 종류가 많아서 그 종류별로 하나하나 자연과의 상관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구비문학인데, 구비문학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근데
이 구비문학 중에서 특히 자연과의 어떤 상관적 민감도가 대단히 높은 것이 신화겠다 싶어서 신화만 골라가지고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천지창조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것들은 다 우주기원 신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누는데 우주기원 신화, 인류기원 신화, 문화기원 신화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우주기원 신화라고 하는 자연 우리 생긴 그 기원, 태초의 그 창조 또는 시작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 설명 방식이 천지개벽도 있고 천지창조도 있어요. 천지창조 신화는 15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양에는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용어가 생기려면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념화와 개념화가 먼저 있어야 용어가 생기는데 천지가 창조됐다고 동양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소위 한자 문화권이라고 얘기도 좋죠.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 천지 개벽이라고 하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개라고 하는 것은 위로 열리는 것이에요. 위로. 벽은 아래로 가라앉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가벼운 곳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곳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이가 생긴 것이에요. 또 사이라고 하는 말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이 사이가 없다면 그 속에 아무것도 담지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이 천과 지가 개와 벽이 된 다음에 이 삼라만상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도 만들어지고 인간이 살다 보니까 문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우주기원 신화, 인류기원 신화, 문화기원 신화가 이렇게 쭉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카오스와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을 흔히 많이 쓰고 카오스를 혼돈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혼돈이라고 하는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카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두 개의 물체가 딱 붙어 있을 때 그럼 그 사이에 금이 있겠잖아요. 금이 딱 붙어 있는 금이 그 금이 카오스예요. 그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개와 벽이 되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이 사유의 공간을 코스모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카오스와 코스모스로 얘기하는 천지개벽 신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천부지모형 신화라고 그래가지고 천부 하늘은 아버지로 땅은 어머니로 이렇게 그 규정하는 가장 티피컬한 예가 우리 건국 신화를 보면 그런 것이 나오지요.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옵니다. 환웅은 천신이에요. 천신 하늘에서 내려오고. 웅녀가 있었죠. 웅녀는 곰이지만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굴에서. 그 굴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의 세계를 뜻하는 땅을 얘기해요. 땅. 우리가 소위 지모신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Great Mother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천신과 지신이 이렇게 교합해가지고 단군을 낳게 됩니다. 이게 천부지모의 전형적인 사례죠. 근데 이 천부지모의 전형적 사례는 단군신화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건국신화 일관되게 흘러요. 주몽신화의 해모수와 유화라고 하는 그때 유화는 이제 물고기예요. 물고기. 하백의 딸이었죠. 땅과 물은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먹거리를 땅에서 또 물에서 얻잖아요. 그래서 땅과 물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국 동일한 어떤 지모신적 신앙. 이 대상이 됐던 것이고 혀꽃의 신화도 마찬가지고 수로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 항상 하늘에서 이렇게 천신이 강림하는 형태 지모신적 땅이든 물이든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천부지의 전형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부모 부와 모로 이렇게 상정하고 거기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진다랄지 또는 시조가 탄생한다랄지 뭐 이런 식의 설명이 신화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나죠.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가령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쭉쭉쭉 나눠서 그이 얘기하면 신권 사회니 뭐 무슨 사회니 이런 얘기하는데 신권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신 중에 제우스처럼 또 중국 황제처럼 천신이
그 으뜸이잖아요. 신중의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중의 신은 천신입니다. 대개 어느 나라든지. 근데 천신이 이 우주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하늘의 주인인 그 천주라고 그러죠. 그 시대를 우리는 신권 사회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전제군주로 할때 봉건주의 사회가 되는데 그때는 주인이 뭐냐면 누구냐면 군주예요, 왕이에요. 루이 14세처럼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왕이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지금은 주인은 이제 민주주의잖아요. 민이 보통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민이, 국민이, 또 시민이, 주인이. 그래서 똑같은 이 하늘이지만 그래서 이 주인이 늘 바뀌는 원리는 이 거대한 천신이라고 하는 슈퍼내추럴의 전형으로 천신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섭리천이라고 하는 섭리천 어떤 모든 규범의 원형으로서 하늘을 그래서 공자 같은 경우는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이렇게 공자의 위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격천을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늘을 섭리천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이건 마치 저쪽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이 세레찰 아키타입을 소위 이데아라고 하는 걸로 설정한 것과 동일한 고대 그 지식인들이 바로 이 신권적 사회를 인간의 어떤 왕이라고 하는 또는 군주라고 하는 또는 봉건제적 사회라고 하는 이런 걸로 치환시키는 그러한 이념을 이렇게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격천도 아니고 섭리천도 아니고 지금은 물리천이잖아요. 물리천. 그래서 우리가 갈릴레이가 그랬던 것처럼 렌즈를 닦아가지고 이 망원경 속에 넣어가지고 하늘을 관찰하는데 허블 망원경 같은 또더 성능 좋은 전자 망원경을 만들어 봤는데 하늘 어느 구석에도 하느님이 없어요. 그리고 태양에 삼족구가 산다랄지 달나라까지 갔지만 방아찧는 토끼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자연 사물을 슈퍼내추럴로 이렇게 치환했던 그런 현상들. 종교에서 철학으로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 천지개벽형 신화가 있었던 곳에는 또 천부지모형 신화가 있었던 곳에서는 그것이 철학화되면서 소위 음양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부성적인 것은 양이 되고 음성적인 것, 모성적인 것, 여성적인 것 이런 것은 음이 되는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되는데 그 전환 전에는 인격화된 신이 있었지만 이제 음양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서양 같은 경우도 자연론 철학으로 변화되면서 소위 아르케라고 하는 것이 신에서 그냥 탈레스 같으면 모든 기원은 물에서 또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은 원자에서 또 지수화풍에서 뭐 이런 자연론 철학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이 바뀌는 수년 전에 이제 호주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그래서 이 갓을 쓴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어떻게 여성이 호주가 된다는 거냐 막 이렇게 데모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성의 역사를 보면 이제 성을 이렇게 내려주는 역사를 보면 이 부계로 전승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버지 성을 따랐잖아요. 요즘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어머니 성을 따르더라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전통적으로 아버지 성을 따랐냐라면 이런 천부지모 사상이랄지 또는 천지개벽 사상이 거기에 깊숙이 개입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진리가 아니고 하나의 비유에 불과했어요. 절대 진리라면 지금 어머니 성을 따라도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시대가 바뀌면 아까 하늘에 대한 하늘이 원래는 주인이다가 섭리천이 됐다가 물리천이 된 현상처럼 이런 것들이 늘 바뀔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떤 관념과 그 현대적인 어떤 주장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자연과 세시풍속인데 여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새는 1년을 얘기합니다. 1년. 그다음 시라고 하는 것은 주기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1년을 주기로 해서 풍속들이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데 대개는 명절이라고 해요. 명절.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를 뜻해요. 마디.
그래서 그 마디에 이름 붙인 것이 명절이에요. 맨 첫째, 보름달이 뜨는 것이 또 하나의 징표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름이 되는데, 그냥 보름이 아니고, 맨첫 번째 만월이 되기 때문에, 대보름이라고 하는, 그 마디에는 대보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매달 그 이렇게 명절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명절마다 예, 나름대로 그 관련된 풍속이 있는 예, 그런 것들. 시간관과 우주관이라고 하는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관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재밌는 게 뭐냐면 뭐 사유관, 인생관, 세계관, 관참 많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는 어떤 각도에 따라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게 보이겠잖아요.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은 딱 하나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대자연의 시간은 직선형입니다. 일방적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균질적으로 쭉 흘러가 버린 이것이 직선형 시간관이라고 했죠. 대자연의.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침, 점심, 저녁, 밤 분절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게 순환형 시간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태양계라고 하는 특수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순환형, 시계도 돌고 돌잖아요. 순환형 시간관. 우리 생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직선형 시간보다는 순환형 시간관에 의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순환형 시간관에 우리 그 명절과 똑같이 지금 기념일이랄지 아니면 국경일 이런 거 많잖아요. 1919년도에 딱한번 만세운동이 3.1절이 일어나 3.1. 근데 거기다 절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 거기 마디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3월 1일이 되면 또 8월 10일이 되면 광복절 절은 마디를 장치해서 기념식을 이렇게 하는 세시 풍속이 딱 그렇습니다. 더더구나 저 옛날 원시적 사고에서는 코스모고니라고 해가지고 코스모고니 이런 용어를 알아두면 좋죠. 코스모고니는 뭐냐면 우주가 기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 우주 기원은 1년을 주기로 계속 반복된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결국 1년의 시작을 언제로 보느냐는 것은 다 다릅니다. 중국에서도 동지를 1년의 시작으로 보았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년의 시작을 저기 운남성에 가면 소수 민족들은 한 여름을 1년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순환형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력인데 이 생활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이 관여되는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풍요다산을 원한다면 당연히 그 시간관에 근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보름 때는 이렇게 많은 나무를 해가지고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한다 할지 결국 이제 세시 풍속은 이 반복됩니다. 매년 그것도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이라고 하는 건 법적 강제성이 아니고 관습적 강제성을 갖습니다. 관습적으로. 이게 설날이 왔는데 나설안 할라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예측성. 언제가 설이고 언제가 보름이고 언제가 추석이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장날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반복성, 규칙성, 강제성, 예측성은 세시 풍속 사대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의례도 있지만 절식 같은 절식은 명절날 먹는 음식인데 설날 우리는 떡국을 먹습니다. 떡국을 먹는 까닭은 설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떡국 먹으면 한살더 먹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떡국은 설날 먹는 음식이야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지어놓은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떡국을 먹냐면 떡국은 다른 떡하고 달라요. 생김새부터. 이렇게 길게 이제 가래떡이라고 하는 가래떡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둥글게 썰어가지고 그걸 국을 끓여 먹는데 길어서 좋은 게 먹었어요. 길면 좋은 게. 수명장수잖아요. 수명장수. 우리가 결혼식 언제 할래? 물을 때, 이 국수 언제 먹여줄래? 라고 하는 물은 것은 이제 헤어지지 말고 이제 검은 머리 팥 뿌릴 때까지 살아라라고 하는 실이랄지 또는 국수랄지 이렇게 긴 것들은 수명 장수
거기에 따른 건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걸 잘라가지고 떡국을 끓이는데 우리 3대 세식에 보면 비유가 나와요. 동전처럼. 이 동전 어떻게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돈이잖아, 돈.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희구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면 뭘까요? 수명 장수, 건강하게. 그 다음에 재복, 수복과 재복이라고 하는 그둘 이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은 공통 분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설날이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1년 내내 365일 동안 재수가 있어야 되니까. 또 재복이며 건강이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도중에 먹으면 약효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설날. 우리가 추석 때는 송편을 먹는데, 송편은 뭐 닮았는지 다 아시죠? 송편은 꼭 그걸 닮았어요. 뭐 닮았냐면, 벼, 나락이라고 그러죠. 벼, 벼를 닮았어요. 송편을 만들 때 송편 피를 만듭니다. 거기서 고무를 잔뜩 넣어가지고, 이제 오므려가지고 송편을 만드는데, 그 형상 자체가 뭘 닮았냐면, 소위 나락을 닮았어요. 벼를 닮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벼가 그렇게 속이 꽉 차게 그렇게 크게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부자 되겠잖아요. 이 송편은 다른 때 먹는 게 아니고 추석 때 먹어요. 왜? 추석은 추수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벼가 그렇게 꽉꽉 마르찬 또 그렇게 크게 그걸 기대하는 아까 주술을 얘기했는데 주술적 심리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고 놀이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화면을 좀 봐보실까요? 눈여겨봐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느리게 부르다가, 그 다음 단계 부르다가, 마지막으로 띠박질하는 빠르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우린 긴 강강술래. 아주 이렇게 원이 좁게, 느리게. 그 다음에 중강강술래. 중간쯤이죠. 걸어가는 정도. 그 다음에 잦은 강강술래는 거의 띠박질하다시피. 이렇게 이제 음악의 속도가 무용의 속도가 달라지면서 또 뭐가 달라지냐면 원의 크기가 달라져요. 동그라미가 긴 강강술래 할 때는 좁았는데 이게 빨라지면서 원심력 작용에서 점점 더 커지겠죠. 강강술래의 기본은 다 이렇게 둥그렇게 원을 그리는 겁니다. 특히 강강술래라고 하는 게 여성들이 즐기는 남성에게는 금지된 그런 것일까. 자, 우리는 이제 줄다리기라고 하는 것은 대보름이 합니다. 줄다리기는 음양이 숫줄과 암줄을 연결시켜가지고 남녀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이제 부부 생활로 보자면, 이제 부부 생활에 있으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어떤 잘난 사람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여성의 특권이에요. 여성만 할수 있는. 이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계절이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우리가 농사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논밭 농사가 있고 하나는 자식 농사가 있고 이게 서로 유감되는 겁니다. 비슷한 것끼리. 그래서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여성의 특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밤에 목 놓아서 즐거움으로 옛날 할머니들은 강강술래 많이 해가지고 다리가 퉁퉁 붓기고 이게 강강술래가 소위 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전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이 강강술은 지금 해남 진도에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벼농사를 많이 지었던 지역에 일반적으로 추었던 그러한 춤입니다. 또 둥그런 것은 뭐겠어요? 모든 오곡백과가 이 강강술래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그 속이 꽉차 들어차면 풍요다산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이 달성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줄다리기 관광술래는 하나의 계절적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보름에는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그런 계절로서 비유하면 부부 생활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기를 낳는 것. 그래서 결국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인간 세계와 이런 또 어떤 인간 희부화 이런 것들이 또 자연에 대한 해석이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는, 반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보이고요.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풍수라고 하는 것을 장풍득수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줄임말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여기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채용론과 관련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이거 쌍분체계 이렇게 부르는데 천은 양이 되고 남자가 되고 명이 되고 천문이 되고 그다음에 풍수화되고 그다음에 이 숨과 피라고 하는 것에 제가 방점을 두고 싶은데 대신에 지는 음, 여, 성, 지리, 수, 피 이렇게 장풍득수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제가 얘기하는 개념은 다소 이제 달라서 저는 풍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풍은 뭐냐면 애초에 하늘과 땅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건 요즘 비유로 치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깡통이잖아요. 근데 그걸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풍수리 가장 중요한 건 생기, 생기. 살아있는 기를 불어넣는 것인데 하늘과 땅이 만들어져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이제 소프트웨어가 도는 것처럼 생기가 있어야죠. 근데 하늘에 생기를 주고 땅에 생기를 주는 땅에 물이 없다면 사막이겠잖아요. 죽음의 땅이겠잖아요. 공중에 진공상, 바람이 없다면 진공상태가 되겠잖아요. 그러면 진공상태에서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바람이 불어서, 땅에는 수, 물이 흘러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어떤 천체 구조를 하드 시스템으로 장치한 다음에 거기에 생명을 주는 생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풍과 수를. 근데 풍과 수라고 하는 것이 대자연 속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하죠? 숨을 거두었다. 라고 숨을. 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풍이 불어. 바람이에요, 바람. 후, 이거 바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또 하나 방법은 맥을 짚어보잖아요. 맥은 물이 흘러가는 피라고 하는 피. 피라고 하는 사람만 그렇고 모든 동물은 다 그러겠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식물도 숨을 쉬고 영양분과 더불어서 물이 흘러. 그래서 풍과 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있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바로 이 풍과 수가 활발한 적정한 그런 것이 사실은 명당은 비로소 이 풍과 수가 활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배산임수 이런 것이랄지 좌청룡 우백호랄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풍과 수가 생기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요의 사상이에요. 이 풍수지리 사상이 특히 이제 요즘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윤리학적으로 흘러가는데 윤리학과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이 풍수에 대한 어떤 이해 를 충분히 한다면, 결국은 이 생명의 어떤 존중, 우수성,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특히 이제 생명과 관련돼서 하나 더 첨언해서 얘기하자면, 나이를 진나이하고 만나이 두 개로 세잖아요. 그건 일본도 중국도 다 그랬는데, 거의 중국이나 일본 없어졌어요. 다 만나이로 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집나이로 센게 좋아요, 만나이로 센게 좋아요, 라고 하면 점점 많이 많아져요. 근데 저는 그게 불만이에요. 왜냐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시초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나이 계산 같아요. 근데 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그때를 생명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태아에 대한 어떤 생명. 태아는 이미 그 속에 숨을 쉬고 있고 그 속에서 생명 활동으로서 혈액순환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동양적 관념으로 충실히 보면 이 숨과 피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고 무생물에 대해서까지 말하자면 하늘과 땅에 대해서까지. 그래서 옛날 우리 뭘그 절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땅을 이렇게 봤더니 피가 흘렀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신장로를 내기 위해서 큰 당산나무를 베었더니 거기 지키고 있던 헌병이 현장 축사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 굽이 전승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풍수, 생기, 이런 사상들과 관련이 있는. 그래서 하늘과 땅조차도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했던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이, 아니,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조차도 어엿한 그러한 개체적 생명체로 존중했던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이 이 우리 문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종교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 종교하고 인위 종교. 인위 종교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죠. 첫째, 교조가 있습니다. 교조. 그래서 석가모니, 또 예수, 마오멧 이런 교조. 두 번째는 문서화된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쿠란이랄지, 성경이랄지, 또는 불경 같은. 세 번째는 전도 가능한 조직이 있어요. 절이랄지 교회랄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인위 종교, 인위적으로 역사적인 어떤 천재라고 불러도 좋은 석가모니니 아니면 예수님이니 뭐 이런 분들이 인위적으로 구성해서 만든 이런 것들. 근데 자연 종교는 그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3대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무교, 무속 누가 만들었을까요? 몰라요. 되게 구비전승되는지 문서화된 경전이 있거나 또는 조직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한 기본적인 외형적인 조건 외에도 자연 종교의 경우는 현세주의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이며 운이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해요. 우리 지하철 타보면 막그 확성기 들고 불신 지우개 어쩌고 저쩌고 막 전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관심이 지금보다는 내세 어쩔래. 내세. 그래서 내세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이러한 자연 종교와는 달리 소위 극락이랄지 또는 천당이랄지 이러한 인위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 이승의 삶을 절제하는 이런 윤리적인 이런 실천을 하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래서 이승보다는 내세, 저승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연 종교 같은 경우는 뭐든 다 받아들여요. 심지어 우리 무당주교는 메가다장으로 몸주를 하고 있는 아이제노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포용적이에요. 석가모니를 모시는 것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인위 종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배타적. 기독교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처럼 아이러니는 없어요.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포용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딱두 종류로 사람을 나눠요. 교회 다닌 사람이 있고 또한 사람은 교회를 다닐 사람이에요. 다닐 사람. 그래서 안 다니고 있는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려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러니적 표현이죠. 아이러니는 공존 불가능한 두 가지를 이렇게 배치, 등치시켜 놓으면 병치시켜 놓으면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충돌이 아이러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나열하는 비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유랄지 다른 표현 방법을 가지고 설득력이 양할 수 있을 때, 더큰 어떤 설득이 필요할 때, 바로 이제 동원 가능한 그러한 표현 방법이. 그래서 인위 종교는 이렇게 이제 그 종교 나름의 정확한 또 이점 주의 이런 것이 하나의 그 도구마로 교의로 이렇게 설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 자연 종교는 환경 중심주의가 되지만 이인 종교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에 막급하죠. 말하자면 동물 윤리학, 요즘에 이제 개두드러 팼다고 또 고양이 던졌다고 감옥에 보내잖아요. 전에는 생각을 못했어. 왜? 동물은 당연히 인간에게 하위, 부속물 같은 것이고, 이연필 이거 딱 부러뜨려도 감옥 안 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동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동물을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의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등장한 예도 많습니다. 동물 윤리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 윤리학이라고 들어봤죠. 식물
대상으로 해서 뭐 가시가 난다랄지 독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윤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과학 분야가 있어. 식물 윤리. 이거는 별로 그 생명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놀랄 일은 아니지만 대지 윤리학이라고 하는 이 대지를 땅을 윤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또 환경 윤리학, 생태 윤리학 이런 겁니다. 우리는 생명, 특히 인간을 중시하지만 땅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우리 오염되잖아요. 우리 삶과 인간과 땅은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순환 작용을 할게요. 물도 공기도 우리 공기 때문에 며칠 전에 황사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따로 단절된 것이 아니고 하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물 윤리학이니 식물 윤리학이니 대지 윤리학이니 환경 윤리학이니 생태 윤리학이랄지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미래적 학문처럼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이미 처음은 구석기인들이 신석기인들이 이미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가령 어머니들이 이손 없는 날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에조차도 관하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옛날에 흙을 잘못 만져가지고 동토 났다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이런 것도 대지윤리학의 학술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정신은 이미 문화 속에 우리 특히 민속 속에 다 들어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2차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1차 르네상스를 이미 겪었잖아요. 그리스로 돌아가자. 그것은 이 1000년 동안의 소위 기독교 신학에 억제돼 있던 휴머니즘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그 모범을 그리스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로 돌아가서 휴머니즘을 부활시키자. 르네상스는 부활이라고 하는 라틴어라고 그러죠. 영어로서는 리버스일 겁니다. 그 리버스 시켜야 될게 이제는 우리는 한 번은 휴머니즘을 리버스 시켰지만 이제 이 대자연, 이 천지 개벽을 통해서 형성된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되는 제2차. 그래서 이제 원시로 돌아가자. 이제 그리스 시대가 아니고 저 원시 시대.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 생명성을 부여하고 또 외경을 같이 이렇게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제2차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갈성 육성밖에 다야 자성가 경상도 한 마을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건데요. 무속인이 용왕에게 풍어를 기원하는 그러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이제 존중하는 그 바다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돼지 머리도 있고 과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놓은 것이 아니고 이 일종의 구식 끝나면 다 이제 헌신 용왕에게 제공하는 이런 이 오른쪽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소위 당산나무 그래가지고 금줄이 쳐져 있잖아요. 이 금줄은 그의 보름에 제사를 모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령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마을의 안녕을 또 육축의 번식을 이렇게 가져다 주고 자연이 인간을 지켜준다. 자연과 인간의 혼연일체 이런 정신이 바로 이 우리 민간신앙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관혼상제인데 이 관혼상제의 작가 얘기했던 것처럼 A와 나 때에는 질이 다른 공간이고 우리가 이제 상장례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A 공간은 이승이라고 그러면 나 때의 공간은 저승이겠죠. 아까 자연 종교와 인위 종교를 구별했는데 자연 종교는 두 공간밖에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이라고요. 근데 고등 종교는 저승이 달라요.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고 천당 또는 지옥. 근데 이 자연 종교에서는 그냥 이승 저승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승에서 살다가 죽으면 저승으로 가요. 저승으로 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장례식이라고 하는 상장례를 해야 이게 통과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살았다 죽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근데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적인 해석을 가해가지고 그래야 저승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관혼상제의 통과 의례적인 어떤 원칙인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표현도 하지만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돌아가시다. 이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말 뜻은 나는 오늘 강의 끝나면 광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왔던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순환 구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원시불교에서는 그것을 윤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A에서 not A로 가는 것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 그런 것들을 민속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요. 병에 걸리면 병이 들다라고 얘기하죠. 병에 걸린 거지 병이 든 것은 아닌데 왜 옛날 사람은 병이 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관용어를 썼을까? 이게 코로나가 번창해 보니까 알 수 있죠. 코로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병이 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것도 소위 프로베니우스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인류학자가 귀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계 각국 신화를 이렇게 또 의례를 정리해 보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유의 것이 규칙적으로 법칙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귀환의 법칙 이렇게 명칭을 붙였는데 우리는 그런 예언구 없이 그냥 돌아가시다 이런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식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의 유명한 민속학자인 던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썼던 얘기인데 하도 좋은 말이라서 내가 이제 즐겨 쓰는 무의식적 지식은 오래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문법 비유를 하나 들자면 제가 한번 조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진도 관매도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할머니 한 분이 너무너무 얘기를 재밌게 잘 하셔요. 그리고 제가 알고 싶어하는 얘기를 쏙쏙쏙 다 알려주시는데 두 시간 동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이제 장난기가 동해서 할머니하고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 잘한다는 뜻으로 할머니 문법 잘 아세요? 물었어요. 할머니가 문법? 우리 동네 그런 사람 안 살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에게서 문법이라고 하는 말은 나한테 처음 들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근데 그 할머니는 문법에 전혀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식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귀동량이랄지 어깨너머랄지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무의식적 지식입니다. 던데스가 민속은 무의식적 지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네이티브 스피커가 모 화자가 말할 때는 무의식적 지식을 외국어는 의식적 지식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속은 이렇게 이런 거대한 어떤 자연에 대한 이해도를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다라고 하는 이런 서양에서 거창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개념을 한마디로 그냥 돌아가시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해버리는 무의식적 지식이 일반화된 거죠. 진도에 이제 그 상해가 나가는 모습인데 진도에서는 상해 앞에 여자분들이 양쪽으로 긴 배를 잡고 이렇게 앞서고 이제 또 다른 지역과는 달리 사물이 등장하는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한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이 현상보다는 고형, 고종, 순종, 상해 나갈 때 집불을 그래가지고 집불 많은 사람들이 상해 앞에 줄을 잡고 끌고 갔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다 없어졌지만 진도에는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들어온 풍속이에요. 집불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관혼상제의 의식이지만 사실은 이 상해 메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노동이에요, 노동. 더더구나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한테는 즐거운 노동일 수 있어요. 왜?
옛날에 음식이 그렇게 귀했던 시대에 이 상갓집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은 소잡고, 가난한 집에서는 돼지고, 적어도 실컷 배불리, 또 술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잔치. 상여소리는 의식의 동시에 노동요라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이 삼국기 위서 동이전에 얼마든지 고향의 장례풍속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간의료라고 하는데, 민간의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탈, 벗어나면 안 되는 우리가 쭉 어떤 흐름이 있어요. 자연적인 우주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 되는데 그 순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픈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요. 그것이 이제 치료죠. 우리는 지금 서구 의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근데 제가 한번 대전에 가면 국립한의학연구원 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 세계 유수 대학, 명문 대학들의 의과 대학에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커리큘럼에 들어있지 않는 대학은 내가 조사한 대학 중에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다 대체 의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의대들은 그것이 명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체 의학 과목 자체가 없어요. 근데 대체 의학이라고 한게 지금 얘기하는 민간 의료 요법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실은 이게 가장 앞선 곳이 중국이죠. 중국은 서양 의학과 동양 의학이 그한 병원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현상들. 저도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병원을 좀 다녔는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민간 요법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자분들이 산모가 아기 나면 당연히 전 세계의 산모들이 다 미역국을 먹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만 해도 미역국을 안 먹어요. 우리나라만 먹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 왜 미역을 먹기 시작했을까? 고래가 새끼 난 다음에 미역 뜯어먹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제 친구는 산에서 이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이제 배탈이 나면 지가 뜯어먹는 풀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농씨 얘기라, 신농씨 농사도 가르쳐주고 약재도 가르쳐주고, 신농씨가 동물이다. 이것이 이건 민간요법이랄지 하나가 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공통된 얘기예요. 동물로부터 배운다. 자연으로 자연 순환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생생의 어떤 민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민간요법은 주로 세 가지인데 약물요법이 있어요. 뭘 다려 먹는다랄지 깨서 바른다랄지. 두 번째는 촉수. 우리 체대는 것도 있지만, 안마, 마사지도 다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주술형이 주술. 약반 먹인다랄지, 또는 주당 먹이랄지, 주술적 요법을 통해서 낫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과 자연은 서로 동일체여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어서, 자연이 항상 이렇게 정상적으로 순환되어야 됩니다. 1월, 2월보다 빨리 가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항상 정상적으로. 우리 혈액순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면 좋은데, 이게 지방이 많이 끼면 동맥경화랄지, 혈압이 높아지고 병이 생기잖아요. 당뇨도 마찬가지. 모든 게다 질서가 흐트러진 거죠. 그 질서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이제 민간요법인데, 우리는 자연이 약이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약재로 쓰는 것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가시가 난 식물, 가시. 식물유래에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론적으로 가시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식물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독이 있는 거. 암 환자들이 보고, 일반 사람이 먹으면 죽지만, 보고 알을, 그것도 제일 독이 많은 알을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세 번째는 이렇게 꺾이면 하얀 찐이 나는 거예요, 찐. 찐은 하나의 일종의 약한 독이기도 해요. 우리 상추를 많이 먹으면 잠이 오는데 그건 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약이 되냐면, 이름 앞에 개자가 붙은 게 있어요. 이 개는 강아지를 뜻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는 진짜 아닌 가짜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가 들어가는 것들은 먹지 못한 식물들이 다 개복숭아, 개살구, 이런 것은 식용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먹는 꽃을 참꽃, 진달래는 먹을 수 있으니까, 찔레는 못 먹으니까 개꽃 이렇게 불렀어요. 그 개자 붙은 것이 또 약이 돼요. 그 개자 붙은 것은 결국 인간이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실제는 식물 윤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독을 만들고 가시를 만들고 사람 못 먹게 쓰게 짜게 해가지고 개자 붙게끔 해놓고, 실제 그걸 통해서 다시 순환,
어떤 레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될것 중에 하나죠. 끝으로 자연과 민속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속놀이는 연희라고 하는 연희,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탈춤 같은 경우죠. 경희, 서로 이제 내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누가 잘하나, 씨름이랄지 뭐 이런 것들. 유희, 유희는 스스로 즐기는 겁니다. 자급자족형 놀이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민속놀이는 이 자연의 정기를 받아들이는 여성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속담 중에 전통적인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친정 가는 것이고 버금 가는 것은 화전놀이였어요. 화전놀이는 그만큼 여성들에게 전통사회에 짓눌렸던 여성들에게 어떤 생기발랄하게. 근데 화전놀이라고 하는 것이 3월 3일 아니면 그 언저리에 자연의 어떤 생기가 활발하게 피어난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중양이라고 하는 말 쓰죠.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뭐, 그때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연기가. 바로 이 시기에 자연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빨아들이는, 그래야 견뎌내는 것이죠. 또 오락적 기능도 있고, 교육적 기능도 있고, 비판적 기능도 있고. 특히 이제 비판적 기능의 그 탈춤 같은 경우는 관심 자체가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결정하는 요소를 우리가 3대 요소, 이렇게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사회적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화를 결정하는데 자연적 조건의 영향이 더 커요. 영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인공적 자연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저기 계시는 저 앞에 떡 버티고 계시는 세종대왕께서 그 한겨울에 그 아삭아삭 상추를 드셔보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 집에 가면 얼마나 리필도 해주잖아요. 한겨울에도. 우리는 일정한 자연을 만들 수 있으면서 이제는 자연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사회로부터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민속은 저 옛날 시대에는 자연으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았겠지만 갈수록 사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절대 자연 위주의 그러한 민속 놀이들이 점점 더 이제 사회, 적인 비판이랄지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사람들을 오락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치유 잃었던 어떤 그 정기들을 리필해 준다랄지 이런 류의 노력들이 이 놀이 속에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 모든 민속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희든 경희든 유희든 이런 방식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까 우리가 강강술래를 보았지만. 강강술래는 전형적인 유희잖아요. 근데 강강술래 어떻게 춤을 추냐면 그것은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어요. 땅에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생식적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가임성 여성들이 지금이니까 그렇지 옛날 강강술래는 나이가 먹으면 참여를 못했어요. 가임기 여성들이 가장 활발하게 추는 그런 춤이었어요. 근데 하늘에는 둥근 1년 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둥근 달이 있고 땅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여성들이 둥글게 원을 그리고 그것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근데 그 수평선상에서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는 오곡백과가 열려 있어요. 그 오곡백과들이 저 보름달처럼 아니, 아니자들이 추는 춤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둥글면 둥글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대풍작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강강술래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고 간절한, 그러면서 주술적인 시간 이렇게 그 의미와 기능을 다했던 세시풍속으로서의 또 통과 의례로서의 그러한 복합적 민속으로 이렇게 추워졌던 거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자, 아시다시피 이게 달집 태우기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농사의 풍흉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합니다. 달이 집에 딱 갇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달이 집을 이제 벗겨주는 일의 행사로서 이렇게 불을 피워서 또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는 메시지를 통해서 달집을 이렇게 태우면 그러면 풍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요구의 관념이 있는 대보름의 그러한 이런 일련의 민속보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해결된 것이 아니고 풍년이랄지 또는 건강이랄지 기타 등등의 어떤 사람들의 소망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담고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 짓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자연이었습니다. 이제 자연과 이 민족을 연결시키는 삶의 어떤 집단적 구성체로서 민족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그 민족의 문화라고 우리가 정신적 또는 문화적 또는 역사적 아이덴티티라고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민속문화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때 서슬퍼렇게 불교가 불교국가였던 적이 있었죠. 우리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서슬퍼런 지금은 이제 그때만큼은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가 또 굉장히 큰 종교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늘 표층문화는 바뀌지만 민속은 저변문화이기 때문에 심층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자연과 민족 특히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형성했던 그 민중적 삶을 그 유지 존속시켰던 민속문화야말로 가장 민족문화의 정수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 우리는 민속문화를 통해서 민족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민족만 아니고 그 반대쪽에 있는 자연도 이해하려고 했을 때 가장 재빠르게 또 가장 섬세하고 가장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